자, 퀵게 여러분들, 10개 싹.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반갑습니다. 좀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 캠을 원래 그 이렇게 두 지저기 놓고 가운데다 그 채팅을 놨는데, 예, 어떤가 해가지고 이렇게 좀 구도를 아니, 잡아봤는데, 형님은 제가 딱 생각했을 때는 그 예전에 그 안캠 그 직각으로 찌그러뜨리는 거 그렇지, 그렇지, 있잖아요. 얼굴. 그게 좀 맞지 않나 싶은데 너무 이렇게. 너무 똑똑한. 그래 이게 맞어. 이거야. 이 감성이에요, 형님. 그래 이거예요. 10개 아, 근데 싹. 깜짝 놀랐어, 형님. 200유한 노익이야. 비비 바르셨나요? 나 오늘? 아, 예. 좀 발랐어. 아니, 왜 바르셨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좀 피부도 좀 좋아 보이고 괜찮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좀 채취 진짜로. 처리했을 때 그때 얼굴 예. 살짝 화장을 좀 할까 그래 10개 가지고 알바 싸. 해줬어, 매니저가. 근데 눈치만 해줬는데 보여지려나 포샵으로 괜찮더라고. 면사 그래가지고 턱주가리 이제 깎고 좀 얼굴. 제셋 중에 제일 잘생겨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10개 이제 싹. 잠깐만, 후원 알림 끄고. 자, 이거 소리 그냥 소리만 꺼놓는 게 낫겠다. 오케이.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안녕하세요. 앙드레긴 같다고? 아, 화장 이런 거좀 하지 아니, 마세요, 가만있어. 이 새끼 뭐야? 제발. 이거 너 뭐야? 아, 아, 이거. 지혜가 그, 아, 이거 뭐지? 뭐 진흙이 묻었어? 아니, 음식 먹다가 이거 아니, 제가 그냥. 락스물 아니, 묻으면 아니요. 보통 이렇게 지워지는데. 아, 형님, 나 지금 근데 부탁하고 싶은데, 나 오늘 근데 거짓말 아니라 웃기려고 하는 말이야. 지금 노빤 들어왔는데, 빤싸게 불러. 혹시나 노출되니까 봐. 아, 불알 나올까봐? 나 빤싸게 불러, 진짜로. 랄프야! 나 입고 해야 될것 같아. 랄프 한거 저기 빤스 하나만 아, 줘봐. 나 왜냐면 혹시나 아니, 나도 모르니까. 그래. 나도 노빤스야. 예? 나도 원래 노빤스야, 그러니까 괜히 내 예전에 그 명절 그 불알 튀어나온 거 있거든. 그래가지고 노빤스 하면 돼. 아니, 괜히 불알이 불안해. 회색이지? 형거 진짜 팬티 나좀 갖다 진짜로 줘. 얘 팬티 입혀야 받으세요. 되니까. 내 팬티 입어줘. 바지가 좀 짧아가지고 불알 튀어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예, 좀 조금 양해를 바로 빨리 어차피 5천 원 예.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있는데. 오케이. 아니 오늘 뭐 저기 그 원래 시간이 바뀌었어요. 원래 8시였는데 롤 때문에. 아 근데 오늘 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형님. 오늘 완전 초대박 경기라서. 아, 세개 중에 골라봐. 아, 이거 보여줘. 일로 와. 줘. 뭐가 좋아? 내 냄새는 안 나네, 그래도. 아, 그럼. 아니, 무슨 냄새를 맡아, 개새끼야. 난안 입어, 팬티를 아, 나 잘. 검은색으로. 빨리 와, 형님. 빨리 존나 가라, 많이 입고 입고. 아니, 뭔세 경기를 내, 경기를, 여러분들. 아, 그거 진짜. 나 롤을 잘안 봐가지고. 아, 아니요. 숙제 아니고, 예.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그, 몰래 온 손님 뭐 이런 거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몰래 온 손님이라기보다는, 예, 오늘 좀 약간, 좀 짜임새 있게 그래도 준비했어요. 철거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었어? 아, 예, 안 꺼? 입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딱 맞네요. 니몇 킬로 뺐냐? 저가 원래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아니, 이 새끼, 그, 뭐야, 튀김 가게인가? 거기 앞에서 뭘 먹고 있는데, 배 이러고 먹고 있더라고. 씨발, 이 새끼 존나 돼지됐어. 뭐야? 이 새끼 왜 돼지됐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 근데 내가 방송 중에도 말했거든요. 내가 살뺀 이유가 어떤 사람이 막 코트 됐다. 코트 됐다 이래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바로 살 뺐어요. 내가 니 원래 몇 킬로 찍어? 100킬로 찍었어? 그러니까 100kg는 못 찍어. 나는 키가 작잖아요, 형님. 몸집도 작고 그지. 키가 작아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레전드 찍었을 때 92kg, 92kg. 169에 92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가 나는 솔직히 근데 몸 이상해. 맨날 살이 안 터. 보니까 나 살이 안 터요. 살이 안 튼다니까. 나 살이 안 터. 그래가지고 나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이제 뺀게 81kg까지. 81kg. 지금이 82야. 1kg 82. 쪄가지고. 10kg 뺐으니까 군대에서 엄청난 게 많이 뺀 거죠. 외지레가 좀 이렇게 몸좀 챙겨주고 그래? 다이어트 좀 이렇게 식단 관리 해주고 좀. 아,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간 살이 빠지잖아요. 그런 거 도와주지. 약간 스트레스 받게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면 정신 그러니까 알아서 살이 빠져. 내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방송을 하면서 원래 방송하는 사람들이 원래 약간 사람이 운동이 제일 좋은 게 생각을 많이 하면 살이 빠져요, 형님 아세요? 그치. 그래서 요즘에 운동도 안 하는데 지금 좀 빠졌어. 1kg 빠졌어요. 아까 일주일 만에. 치킨 먹고 왔지? 치킨 먹고 왔죠. 그거 숙제야? 예? 숙제야? 예, 숙제예요. 예. 오. 아, 근데 그것도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아니, 오늘 그렇게 네가 거기 그런 데서 숙제를 치킨을 인생 치킨 아니고 그러면 범프 울잖아. 아, 아니 범프 형님도 아니, 이해를 인생 하세요. 치킨 전속 계약 모델 아니야? 아니, 전속 계약 모델은 아니고 왜냐면 그 사람이 뭐 저한테 뭐 진짜 뭐 계약금으로 뭐 1억 주고 했었으면 제가 이제 바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범프 형님 도와주고 범프 형님도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돈벌이 용돈 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본부장님은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그거 한다고 걱정 인생 치킨이 마세요. 어디 있죠, 여러분들? 전국 체인점 있지. 내가 알기론 그런 것 같은데. 아 존나 많아.
지금 체인점만 하더라도 범프리카. 그럼 뭐 범프리카 그 뭐야 예. 너희 집에서 인생치킨 먹고 싶으면 공짜로 치킨 먹고 싶으면 전화해가지고 아 저 철군데요 제가 인생치킨 좀 저기 뭐 좀 보내주 간장반 뭐 어? 후라이드 반 이렇게 보내주세요 근데 보내주냐? 그 정도로 제가 시키면서까지 먹고 싶지 않아요. 아니 기름에 튀기면 뭐든지 맛있는데 그거를 저기 한다고? 아니 근데 맛있긴 해. 우리 범프리카 인생치킨 여러분 맛있는데 저는 원래 이제 아이가 여러분 오해 저는 한식을 좋아해요. 아 치킨을 별로 안 시켜 먹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예 그 뭐 인스치킨 맛없다는 건 아니라 그냥 저는 원래 한식 종류 밥 종류 숙제 아니면 안 먹지 아니 숙제 안 먹지 아니 나 진짜 궁금해 형님 요즘 그런 거 있잖아 뭐, 우리가 뭐. 1세대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근데 이제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형님 방송 우리 1세대인가? 난 솔직히 예? 1.5세대 같은데 왜냐면 1세대는 진짜 백반형님 그리고 유신 김이브 쇼리 그치 소니 그 뭐 철청 찰청 알아? 나 찰청이 요구르트 요구르트 내가 그 새끼 요구르트 폭발을 따라한 거잖아 그지 야 그 있는데 우리가 또 형님 언제였죠 방송 지금 몇 년 차죠? 나 이제 10년 차지 10년 차 있으니까 와 내가 13년 내가 그럼 1세대네 너 13년 했다고? 나는 별풍선 없던 시절 때부터 방송을 했으니까 아 그때 완전 개학고 시절 아니었어 그러니까 개학고 시절 아 근데 학고도 아니에요 형님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초기 복귀 그러니까 처음 방송으로 500달을 찍었으니까 300명 아 진짜로? 그때는 모바일 시대가 없었는데 아닌데 내가 듣기로는 스타크래프트 배틀넷 하면 딱 띄워져 있는 거 보니까 시청자 34달이어가지고 나 그거 보고 나서 아니 그거는 여러분들 내가 존나 선비처럼 하더라 머리 살짝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양악 안 했을 때 턱 주가리 튀어나왔을 때 그 시절 때 약간 성원숭 시절 아니 맞잖아 개새끼야 아니 맞잖아 아니 자기 커리어를 너무 후려치는 아니 그게 그거 아닙니다 형님 34달이 그 비번방 말하는 거 맞죠 그지 아니 그거 비번방이에요 비번방 아니 비번방 말고도 처음에 배틀넷 화면 띄워놓고 딱 봤을 때 그때는 34명이었어 아니 그거는 자기 이제... 커리어를 존나 후려치네 이 새끼 아니 그러니까 뭐 개소리세요 개소리야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300달을 찍었어 그 비번방 지금 사람들이 시사 찍고 막 하는 거는 내가 볼 때 그 34달이 비번방 아니었으면 그거야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킥이 얼마 안 됐을 때 그거 말한 거 나는 이때까지 여러분들 100달이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진짜로? 그래요 왜냐면 나 프로게이머 타이틀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잘 돼. 솔직히 말하면 형님이 방송 뜬 이유 저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아, 맞잖아요 아니 소닉이 처음에 와고 그런 게 있었었지 너 그때는 막 그렇게 완전 저기 원탑 아니었어 그때 양띵이랑 뭐 인범 이렇게 했었지 인범 똘만이잖아 너 그때 인범이랑 같이 방송 봤다고 내가 봤었는데 그때 옆에서 찌그러져가지고 인범 얘기하고 아 예예 이러면서 이 양반 진짜 씨발 새끼네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범이 얘기가 나와서 하면 내가 이거 한건 내가 방송에 워낙 똥도 많이 했는데 인범이한테 인범이 똥바지 역할로 간 게 아니라 범이가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합방 한번 하자 그랬어요? 근데 형님 범이 실제로 만나봤잖아요 아니 안 만나봤어 한 번도 합방을 본 적 없어요? 안 만났어 안 만났어요? 아, 좀 무섭잖아 걔는 약간 좀 그러니까 맞죠? 조폭 똘마니 같은 느낌 아니야? 걔는. 그러니까 나 기에 눌려가지고 내가 이제 똥바지처럼 그래 아, 리니지 하는 애들은 다 약간 조금 좀 약간 건달 같아 보면 리니지 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건달 같은 느낌이 다 있어요 좀 다 반달 느낌이야 리니지 하는 새끼들은 그래가지고 아 좀 이 새끼 좀 무섭다 그래가지고 막상 만났을 때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내가 옷이 똥바지가 아니라 나 솔직히 똥바지는 소니 똥바지입니다. 아시죠? 왜냐면 내가 소니 형님 이제 어떻게 밑에서 컸기 때문에 소니 똥바지고 인범이는 제 미치였어요 인간적으로. 아 진짜 인생 무상이다. 야 스베누 모델 아이유 썼던 거 알아? 알죠 그때. 그리고 저 누구였지? 그 외국에서 존나 헐리우드에서 그 여자 배우 있잖아 여러분들 그 힛걸로 나왔던 클레이 모리츠도 그 스베누 신었었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 그 커뮤니티 올라온 거 봤어? 스베누 공짜로 드립니다. 공짜로 드릴 테니까 제가 신던 건데 공짜로 드릴 테니까 깨끗하게 신었으니까 잘 신으세요. 무료 기부 그러더라고. 아 진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맞죠? 진짜. 그러니까 저도 형님 보니까 와, 사람 일은 그것도 맞지.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형님. 소닉이 람보르기니 예. 그 스파이더 타서. 와 그때. 그때 진짜 돈 잘 벌었지. 슈퍼카 존나 많았지 소닉 그때. 와. 근데 내가 형님 나는 우리 어머니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내가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신발 공장 사장님이에요. 아 진짜? 그때 진짜 그. 그러니까 그 연관이 어느 정도 왜냐면 소니 그거 이제 신발 그 밑에 하청업체 사청업체가 밑에 있었는데 거기서 신발 이제 밑에 창의해 주는 거로 저희 어머니가 맡았어요. 아. 그래서 임금 체불 안 됐다. 1년 전부터 알았어. 그래서 야 아들아 이거 하면 안 된다. 아. 뭐 하지 마 지금 난리 났다. 1년 전에 임금 체불이 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부도 당했어요. 5개월 뒤에. 와. 그런 게 있었어.
우리 어머니가 신발 공장 하잖아 얘들아. 정벌이 오지네. 왜냐면 부산 이제 신발 이런 것들이 부산에 좀 유명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난리가 났었어 사건 터지기 전에. 지금 몰라. 지금 어머니 뭐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요? 무직. 할 거 없어가지고 이제 아들 용돈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게 맞지. 그게 맞지. 아니 형님 형님 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쇼리는 네. 솔직히 말해서 난 좀 약간 로봉순과 쇼리 약간 이렇게 그냥 미친년처럼 캠켜짐 그냥 딱 정신 놔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나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렇더라고 보기가. 나는 그래서 쇼리 그렇게 뭐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엄청 빨아지겠더라고. 아니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새끼 쇼리 따라했다. 쇼리가 예전에 막 철구의 엄마가 쇼리다. 나는 솔직히 쇼리 방송 그때 보지를 않았습니다. 진짜로. 그지. 근데 그치. 막 쇼리를 따라했다. 막 이게 듣기가 솔직히 좀 거북한 거예요. 근데 쇼리 지금 요즘 뭐 하지? 그 유튜브 영상 올려진 거는 한 몇 년 전이고 그 이후로 아예 그냥 근황 저기 그런 게 없더라고. 저도 찾아볼라 했는데 아예 그냥 근황이 싹 사라졌어요. 그 마지막 아빠인 거야. 덕형 아빠. 덕형 아빠. 덕형 아빠. 예,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딱 찍고 나서 그때 이후로 뭐 활동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 아예 사라졌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감성으로 방송하는 사람도 거의 없지. 거의 없고 지금 아프리카가 좀 약간 좀 체계화 돼가지고 맞아 그리고 얼마 전에 보세요.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와, 보배 형님.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순수해 사람이... 보이던 사람이 젖꼭지를 야무지게 빠는지 나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아, 이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아, 존나 변태 같아. 야, 보면서, 아, 씨발, 토할 것 같아. 이러는데 계속 보기 만들더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막 신태일이나 안구 이런 애들이 많이 그런 방송을 했다. 이해, 아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하는 건데, 부배 형님이 그러고 있으니까 뭔가. 아니, 떡방이라 그러지. 아, 예, 전문용어 떡방이라 그러는데 신태일도 떡방이 있거든요. 예, 야동 사이트 들어가면 신태일 떡방이 나와요. 그런데 부배 형이 와, 네, 결국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 이게 5년 뒤 형님 모습이지 않을까? 예? 아, 5년 뒤에 내가 이러고 빠지고. 예, 예. 아니 이게 내가 볼 때 마지막 진짜 그 인기가 마지막으로 다 떨어졌을 때 한번 카드로 쓸만해. 맞죠 형님? 아니 난 그건 못하겠어. 아, 나 네 짤 보고도 난 그건 뭐 진짜 못하겠어. 아니 부배 형님이 근당했을 일은 없을 거잖아. 뭐 이거 짝 해가지고 돈을 받았겠죠. 판다TV가 풀TV랑 그 다른 어떤 그 이상한 TV가 있어. 거기 둘이 합병을 해가지고 판다TV 만들어지고 거기 사장이랑 로봉순이랑 좀 친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장이 로봉순한테 이제 조금 그 이제 저 커넥션을 준 거지. 그래갖고 로봉순이 한 1,00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300씩 우리 나눕시다.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모종의 거래가 있었겠지. 아, 근데 부비 형님은 진짜 생각도 못했다 진짜로. 와, 진짜 갈 때까지. 아, 저는 봉순이랑 잘 아니까 봉순이한테 어제 연락했었어요 여러분들. 예. 와, 근데 나중에 부비 형이랑 합방하려고. 예? 아니 부비 형이랑 합방 한번 지금 영정 아니야 아프리카? 아프리카 영정은 아니야. 아프리카 영정 아니에요? 영정 아니야. 영정 당할 일은 안 했지 그 형이. 야, 영정도 아닌데 왜 거기로 갔지? 아프리카에서 그런 거 못하게 하니까 부비 형한테 이제 후원하는 사람들이 전자녀로 욕을 굉장히 심한 욕을 하잖아. 막 사직 육신 막 뜯겨나가고 막 그래버리니까 부모 욕은 그냥 저기 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로 접은 거라고요? 너무 간섭해가지고 후배 형이 이제 좀 거기서 이제 좀 저기 했다고 하더라고. 아 근데 운영자랑 마찰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후배 형 그거 보면서 부러웠어요? 나 그거 보면서? 예, 솔직하게. 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예? 나는 부럽다기보다는. 예. 아, 이 형이 이게 오히려 잘 된 일 같다라고 생각했어. 맨날 된장국에다가 뭐 진짜 비루하게 밥상 차려놓고 거기서 맞아. 이렇게 막 콩나물 쪼가리 먹으면서 이거 몇 년 동안 하고 있잖아. 맞아. 그치, 어떻게 보면 그 형이 약빨방 같은 거야. 그 저기 차려놓고 된장국 먹방이. 근데 컨셉이 좀 맞긴 해, 맞죠 형님? 뭔가. 그치. 난 본방 하던데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원래 떡방이라는 거는 잘생긴 남자랑 좀 이쁜 여자랑 둘이서 약간 좀 그림이 맞아야 되는데 예. 존나 더러워 막 뭔가 완전 더러워 존나 막 변태 같고 존나 무서워 약간 그래가지고 기괴한데 뭔가 좀 떡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맞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부배 형이 그냥 진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떡방 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맞아, 잘 돼야 돼. 부배 형 뭐 잘 돼야 돼. 존나 착해. 실제 아니, 맞죠? 아니 너 봤어요? 근데 그 영상 그거 막 짤만 봤어요? 아니면 다 봤어요? 저는 그 짤을 보고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아, 찾아봤는데 와 진짜 딱 보니까 중간에 껐어요. 좀 더러워가지고 원래 그거를 보면 이제 살짝 이제 내려지면서 그걸 하잖아요. 그지. 예, 근데 진짜 준비는 해놨는데 다시 올렸어요. 이게 너무 더러워가지고 자 절레절레 했습니다 진짜로. 아니 근데 너도 힘들 때 근데 엉덩이 내밀고 저기 했잖아. 고양이 자세하고.
그 핵방디 여러분 그 시절 알아요 여러분들? 예 철구 그 핵방디 시절 그때 옆에 지혜가 있었지 신태희랑 같이 동거하던 시절 그리고 뭐 페이스북에다 영상 올린다 해놓고 할머니들 앞에서 햄버거 처먹으면서 나 햄버거 처먹고 씨발 나 그거 보고 진짜 민폐짓이랑 민폐짓 다 하고 다녔잖아 네가 아 그때는 태일이랑 어. 아니 저기요 그때... 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솔직히 그때 그 시절 그리워하는 철밥 형들이 되게 많아 은근히 아 그때는 이제, 어. 이제 좀 많이 힘들고 나도 돈벌이가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필살기 필살기로 꺼낸 거예요. 노바, 이제 어. 팬티 입고 이제 막 어. 올 바르고 어. 왜냐면 그때 이제 아기가 있었으니까 나도 이제 가정을 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필살기로 오일 딱 바르면서 딱 했는데 어 다시 풀려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응용자가 나는... 그걸 봤어 내가 볼 때는. 아 진짜? 내가 보고 나서 와 이 새끼 진짜 미쳤다 이 새끼 다 데려와야겠다. 어. 어 그래가지고 내가 또 연락을 한 것 같아. 왜냐면 그 고양이 자세 하고 바로 3일 뒤에 연락이 왔거든. 팝콘 때 몇 명 봤어? 팝콘 때 내가 레전드를 찍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팝콘에서 킥뷰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응용자 새끼 아 씨발 풀방이네. 바로 킥뷰 만들어야겠다. 바로 다음날에 킥뷰. 풀방 몇 명이었어? 1,000명. 1,000명이었구나. 1,000명인데 바로 맨날 나 1,300명까지 찍었어. 와. 300명 킥뷰. 팝콘에서 그 정도면 어, 존나 많이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는 네가 제일 적 네게 잘 되고 나서 이제 제일 적게 찍은 시청자 수 몇 명이야? 나 그거 존나 궁금했어. 제일 적게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평소에 만 명, 2만 명 찍고 막 이렇게 저기 막 4만 명 찍고 이렇게 하는데 예. 잘 나가고 나서 네가 제일 적게 찍은 잘 나가고 나서가 언제부터로 말하는 건데요? 아, 처음부터요. 알았어. 아니, 한 2015년 이후로. 15년 이후로? 어. 아니 근데 형님도 아시잖아요. 아프리카가 채팅창 나왔다. 아니 그게 아니라 3천구 투더문 그 게임 했을 때 죄송한데 저기요. 어, 예, 예. 저기요. 예, 예. 저기 죄송한데. 3천. 아니 당신은 지금 몇 달이에요? 감동의 3천. 아니 몇 달이냐고요? 아니 저도 3천 저는 3천. 그래요. 그 제일 밑바닥 그때 3천구가 아니라 여러분들 2천구도 있었어. 그때가 공방했을 때. 아니 이 어떻게 2천구가 나오냐? 아이 웃기잖아 이게. 2,000g 말이 존나 웃겼어. 어. 아니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어. 아프리카 공식 방송했을 때 2,000 처음 찍고 그때 바로 그냥 방중 때리던 시절. 아. 그때가 무슨 방송이었지? 아무튼 있었어. 리니지였나? 아 맞다. 리니지 2 공방이야. 그때 아, 2,000. 아 진짜. 그때 김몽준한테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때 봉방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라 그랬지? 그때 있었어. 그때 별명이 유행됐어. 그때 맞다 봉빠기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놀려가지고 나 존나 빡친 상태에서 그때 공식 방송 이제 그 강남에 거기 있잖아 프리거 스튜디오 거기서 방송 때리고 그때 씨발 너희들은 딱 보자 그때부터 내가 봉기로 존나 가기 시작했어. 아 그때부터 아 진짜로? 어 아, 내가 2000달이 맞아 전문용어로 이제 슬레이어라고 이제 붙이잖아. 아 슬레이어 맞아요 슬레이어. 봉기 슬레이어 막 이러면서 막 나도 봉기 처음에 딱 왔었을 때 이제 개념 인방길 진짜 몇 년 만에 들어갖고 이제 개념글을 보는데 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봉기나 당연히 이제 봉준이 이제 팬들 좀 약간 비하한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막 지혜가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짤이 막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뭐지 근데 어 그건 네가 이런 거 나오더라고. 형님도 가입하시죠. 예, 그 가입하면 민심은 좋아집니다. 아니 봉준이가 예. 오늘인가 뭐 어제였나 예. 이제 그 예. 1세대 합방 이렇게 한다고 예. 했었는데 그때 이제 멤버들을 내가 봤지. 예. 멤버들 누구 나오는데니 랄프야. 형님 섭외 왔어요. 봉준이한테 어 까루 뭐 한나 뭐 이렇게 한나 소시짱 이렇게. 아 근데 그 멤버들이 소시짱 진짜 잘 나갔지. 존나 잘 나갔던 멤버. 개 잘 나갔지. 왜냐면 까루 형은 여러분들 진짜 어느 정도냐면 아시잖아요. 별풍선 지금 당시 지금은 여러분들 하루 2만 개 바르면 별로 뭐 그냥 어느 정도 받았네. 그치. 근데 그 당시에 진짜 김이보, 윤댕, 까루 이 세 명이 제일 잘 받았는데 까루는 하루에 한 5만 개씩 땡겼어. 맞아. 그 맞아. 당시에 그리고 짐 캐리도 알아? 아 왜 누구 뭐 나왔는데? 아니 이게 BJ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 스포하는 건데. 아 그거? 예. 아니, 상관없어. 어 그래. 아이 코트 형님 조빠비가 이 개새끼들아. 아 그게 아니라 예? 1세대 BJ 하면은 누구 나오겠어? 그래 다 알지. 다 알지. 아는데 그 멤버들로 재밌게 만드는 게 봉준 능력이니까. 그래. 그런 거지. 에이 뭐 그거 가지고. 야 내가... 진짜 뭐 레전드 찍으려면 윽신대로 와야 돼. 진짜 하십니까? 아, 맞잖아. 몰래 온 손님 윽신. 딱 해가지고
그 짤 예전에 존나 웃겼어. 너 공포 게임 하다가 이렇게 뒤로 자빠지는 아 그거 나 알아. 010 이렇게 뒤로 자빠지면서 그 짤도 있었고 어, 그때 그래, 재밌었는데 그때 플래시로 막 많이 재밌는 거 많이 만들었었는데 맞아. 아 근데 솔직히 어. 형님도 인정하시죠. 요즘 아프리카 방송이 너무 또 선비 기질도 심하고 맞잖아. 아니 선비는 선비인데 뭔가 이게 좀 아프리카가 난 솔직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나 얘기해도 돼? 말해보세요. 트위치에서 넘어오는 순간부터 잘못된 것 같아. 아니 개념글 봐도 씨발 아니 우쭈라고. 아니 감정이입이 돼야 돼. BJ들이 뭔가 사고를 치거나 BJ들이 뭔가 뭐 사건 사고들이 항상 끊이지 않는 게 인방판인데 딱 가서 개념글을 딱 보면은 어 우쭈라고. 아 근데 뭐 어쩌라고 남친이 있었는데 어쩌라고 뭐가 어쩌라고 자꾸 어쩌라고 나와 그래가지고 공감도 못하겠고 아 씨발 이게 요즘 그건데 내가 이제 뒤쳐졌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어 근데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나는 좀 생각이 달라요. 언제부터 인방이 좀 약간 살짝 맛이 갔냐. 합방 문화가 발달부터 옛날에 형님 아시죠? 근데 그거에 예? 네가 그 축에 있었잖아. 그 중심에 예? 있었잖아. 합방. 뭔 개소리세 이 돼지 비글즈. 새끼야. 비글즈. 아니 비글즈 전부터 합방 문화가 완성돼. 그러니까 옛날에 뭐였나? 비글즈 때문에 축이 맛 갔잖아. 아니 개새끼야. 나 안 그래도 그거 자료 준비했었어. 축이 나중에 저기. 아니 여러분들 어. 그게 아니라 형님 옛날에. 아니 막말로 축이가 뭘 잘못했어. 아니 진짜 들어보니까. 나락을 간 벤츠는 사유가 명확해. 근데 이제 슈기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자가당착에 빠진 거야. 어 내가 뭘 잘못했지? 아 침대 튼 거? 사과하겠습니다 했는데 댓글로 존나 저기돌림하고 막 그러더라고. 슈기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 좀 해줘. 왜? 슈기가 뭘 잘못했지? 아니 거기 이제 그 우리 비글즈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맞잖아요 형님. 어, 그치, 여기서 그치. 이제 여기 들어온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자신을 내려놓고 욕먹을 걸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이제 방단바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좀 이미지 뭐 깎아먹더라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각오라고 들어왔어 했잖아요. 보겸님이랑 아 그거 말하지 마시고요 개새끼야. 또 보겸님 건들지 마세요. 아니 그러다가 찐남친이 나타나면은 그냥 박수 쳐주고 이렇게 잘 됐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그건 어. 맞지. 근데 주기 같은 여러분들 쟤 때문에 망했다라고 좀 보기 힘들죠. 예? 아 저 때문에 망한 거 아니야 얘들아. 아 존나 웃기네. 어.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그 한번 그 이제 일부부터 해가지고 오늘 철구랑 이제 합방을 하는데 어 오늘 준비한 게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어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예열 토크 하고 이제 그러고 한번 쓸 그머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짤트리 토크쇼입니다. 짤트리 토크쇼. 짤트리 토크쇼부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임마길 얘기가 나온 김에 나 이걸 보고 너무 감동했어. 아~ 너가 진짜 그 레전드 짤들이 존나 많다. 아, 이거 심레전드지. 그래가지고 딱 보는데 이 짤이 뭔가 존나 너한테 감정이입하게 만드는 그런 짤이야. 이 짤이 뭔가 그런 게 있더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아~ 광대의 삶이랄까? 어 약간 진짜 이거는 누가 근데 이거 누가 찍은 거야? 나 이 짤 알아. 이때가 언제였냐면 4-5마달에 찍었었어 이때. 어. 찍었는데 뭔가 방송적으로 신나게 찍었는데 평이 안 좋았어.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누가 왜냐면 예전에 지금은 철창으로 막혀 있었는데 예전에 창문이 그냥 사람들이 문 열고 담띠 넘듯이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어. 나 진짜 이러고 나 몰랐어요. 어. 근데 그렇게 살짝 찍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바로 올라온 거야. 최고라는 이름의 무게. 철구라는 이름은 이미 인터넷 방송계에선 그 자체로 최고라는 감사합니다. 의미를 내포한다. 예. 이거 누가 쓴 거야? 내가 봤을 땐 수혜가 쓴 거 같은데.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 이런 거 뭐 단톡방 관리 이런 거 안 합니다. 혹시 아세요? 아니 전 안 해요. 예, 네. 그런 거 안 해요. 연글만 봐. 단 두 글자인 철구만 들어가면 다른 글들과 조회수가 몇만 차이가 난다. 네 글만 10만이 넘어가는 거지.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다. 철구와 관련되지 않으면 클릭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다. 아무리 다른 악성 팬덤들이 개념글을 주작을 하더라도 조회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건 대통령의 품격이라는 것이다. 아 극찬 너무 감사드립니다. 품격. 방송인에게 있어 인지도라는 것은 양날의 겁니다. 철구라는 이름의 영향력은 너무나 크고 무겁다. 작은 손짓과 사소한 말들도 전부 기사가 되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게다가 아직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위와 성적 확실히 오르는데 중요한 것은 철구라는 왕관을 쓴 방송인 이해주는 그 중압감 속에서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에 끝없이 노력한다. 난 이거 이 짤 보고 약간 감동 먹었어. 이거 진짜 언제야? 이거 뭐 할 때야? 이거 이제 복귀하고 나서 이제 좀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 왜냐면 내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말투라든지 이런 게 사람들이 좀 어색하지 않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내 방송을 틀고 예전 거를 한번 따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따라하는 거.
왜냐면 말투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좀 약간 좀 이제 아우 너무 어색한데 이런 느낌 안 주려고 연습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내 핸드폰에 있어. 근데 이때 뭔가 감명 깊더라고. 뭐 이 짤을 보니까 아 얘는 계속 끝없이 노력을 하는구나.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6만 명씩 갑작스럽게 그것도 솔방을 몇 시간 지나면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제는 웬만하면 성공시킬 수 없는 스쿼트도 손절 처벌이 전망 컨텐츠인 웃겨라를 혼자 똥꼬시하면서 망했는데 대를 줬다. 그런 이들에게 사나이 사진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제 너한테 퇴물이 아니야 이런 거. 이게 되게 유명한 짤이거든. 대통령은 뭔데요? 지금 웃고 있다. 치타, 강아지. 위 사진을 보면 뭐가 느껴지는가? 빠르다고 하는 경주견이라고 해봐야 야생의 치타의 고장 개일 뿐이다. 몇 초 늦게 출발하더라도 우울한 차리오 딸릴 수 있는 아예 종자가 다른 놈이다. 잠시 쉬고 싶은 이제 출발한다. 인방계 치타 철구가. 아 이거 완전 개극찬이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저 라이프치가? 와 이제 출발한다. 치타고. 이야 극찬을 해주셨네. 아니 치타고가 너무 웃겨가지고 나 이거 보면서. 와 너무 감사드리네요 진짜로. 아 그리고 이제 인방에서 아까 조금 얘기했었는데 부배형이 지금 좀 약간 맛이 갔다 그래가지고 아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이분은. 네,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세상 밝아도 이렇게 밝을 수가 없다. 아 이게 표정 분석하는 그거거든. 행복 그 자체. 나 진짜 이거 보고 존나 웃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BJ는 힘들면 벗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배 형이랑 그러니까 네가 선배잖아 그러니까 네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왜 이렇게 BJ들이 벗어 제끼는지 좀 아니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형님. 뭔가 이제 방송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그런 거를 찾다가 이거는 마지막까지 도전해야 된다. 차라리 내 방댕이. 왜냐면 내가 그때 방댕이 크다고 좀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좀 더 또 다른 축으로 하자. 자극적인 축으 하면서 깠어. 그러니까 좀 힘들 때 돌파구 같은 느낌이에요. 아. 이걸 하면 와 철구 진짜 모든 거를 벗어놓구나. 방송이 잘 안 풀리면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 시청자 입장에서는 와 진짜 돈 벌려고 열심히 한다. 이러면서 다른 BJ들을 비교질을 하면서 이제 철구 너희들은 초구처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이제 별풍선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 철구만큼 해라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뛰어주거든요. 막 그런 게 있잖아. 그때 당시 그랬다고. 얼마 받고 한 거 이거? 예? 이거 얼마 받고? 이거 1,000개 받고요. 1,000개 받고 했는데 아니 사활을 걸고 했는데 고작 1,000개 받고요? 1,000개 아 진짜 개. 아니 근데 여러분들 팝콘에서 1,000개 터지는 거 뭐 존나 많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존나 많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방댕이 이거 진짜 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풀리는 이유도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운영자가 보고 와 씨발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이제 와 이 새끼 내가 풀어주자 해가지고 내가 3일 만에 바로 연락 왔다니까 나한테. 아 진짜로 이 방댕이 한번 노출하고 나서 아 이 새끼 존나 힘들구나. 진짜 존나 힘들구나. 얘는 진짜 풀어줘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풀어줬지 나한테. 이때 그래도 지혜도 있고 저기 했으니까 그래도 너가 뭐 다른 그런 흑역사 중에 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떡방을 안 찍은 게 아닌가. 아니 개새끼가 뭐 자꾸 떡방 거래. 팝콘의 문화야 흑빵 떡방 이런 그러니까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나 안 풀렸다 그러면 이제 부배 자리가 제 자리가 됐겠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안 풀렸으면 왜냐면 나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 맨날 벗어서 방댕이 보여줄 수 내 방댕이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안 풀렸다 그럼 내가 이제 부배 형 자리에 제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사람 하나 살린 겁니다 아프리카가. 너무 감사드리네요. 지혜가 있었기에 참 그렇죠. 안일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 예. 야동 사이트 계속 떠다녔을 텐데 맞지? 맞습니다. 이거 부배 형은 이거 야동 사이트 계속 떠다닐 거예요. 이거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어요. 아 근데 부배 형도 잘 갈아탔어. 이게 맞아요. 아니 부배 형은 딱 이거야. 아 맞잖아. 솔직하게 말해봐. 부배 형은 딱 이 컨셉이 맞아. 맞아. 보면서 뭔가 나도 그래. 새롭다. 이야 뭔가 그렇게 처음에 눈살 찌푸려졌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제2의 전성기라 그래요. 아 근데 부배 형이 제2의 전성기야. 진짜 제2의 전성기입니다. 어둠의 길로 걸어간다. 그렇지. 왜냐면 이것도 이제 창조해놔가지고 BJ들 오 저거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또 BJ들 또 있을 거야. 유명한 사람들. 내가 볼 때 그 제2가 직고 형님입니다. 아니 맞잖아? 아 존나 웃긴 게 오늘 나 쪽지 왔거든? 진짜 개웃겨가지고 직고 형님 해야 돼. 이왕호가 나한테 쪽지를 보내. 이왕호? 이러고 보내. 근데 오늘 이왕호가 있는 거야 씨발.
아니 이 형은 어떻게 역해? 이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야 역해? 역해 누구예요? 아니 오늘 이렇게 마사지 받고 그랬대. 아 근데 지코 형님 진짜 이거 한번 보여줘야 돼. 진짜 레전드야. 내가 볼 때 부비 형님 유튜브에서 도박으로 2만 명 찍었거든. 지코 형님 하면 내가 볼 때 5만 달이 찍습니다. 아 진짜로? 아 진짜 지코 형님이 이 딱 컨셉이 맞다니까. 부비 형 짤 올렸을 때 인방길 이런 걸 올라섰어. 야 뭐야 지코 형 팬들 보고 있잖아. 낙견이들아 보고 있냐? 지코 넘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지코 넘어가서 진짜 제대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빨리 영정시키자. 빨리 영정시키자. 지코 형, 나 진짜 지코 형이 궁금하게. 나 무조건, 나 진짜 지코 형이 만약 한다 그러면 바로 생방 하기 전에 무조건 준비합니다. 보기 전에. 광영이라고 있어요. 광우 영정위원회라고. 거기서 이제 이 급여 형 때문에 이거 무조건 지코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짤인데. 근데 좀 얼마 전에 이혼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너 혹시 아는 거 있어? 아는 소스 있어? 지코 형? 지코 형님. 아니 근데 지코 형님 아시잖아요. 맨날 이제 뭐 방송적으로 이혼한다 이혼한다 이혼 안 하잖아요. 그 양반도 내가 볼 때 방송적으로만 이제 이혼이 이제 막 드립치는 거고 주작이야 끝까지. 그러니까 방송이 이제 꺼져가지고 하면 와이프한테 막 안마해 주면서 오늘 백 사줄게 막 이런 거 같은데. 맞잖아. 원래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주작이야. 왜냐면 딸을 이뻐하더만. 내가 볼 때 주작이에요 지코 형님은. 연지가 이제 철구 딸 이름이고 지코 형 딸 이름이 뭐 이름이 뭐였더라? 아 뭐였지? 지코 형님 딸 이름 뭐였지 얘들아? 뭐였지? 재윤이. 아 나 재윤이었어. 맞아요 재윤이. 재윤이도 빨리 그 저 학업에 저 들어가야 될 텐데 나이도 이제 살 좀 먹고 그러잖아요. 말을 잘 못한다.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 씨발 사람 왜 웃으세요? 아니 그냥 나중에 크고 하면은 연지랑 또 재윤이랑 같이 그래 아 그런 거 좋지. 방송적으로 그런 것도 괜찮지. 예. 예. 직권 대노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다음 한 번 또 볼게요. 철구 짤 중에서 역캠 박사 철구라 그래가지고 역캠들 사건 사고만 올라오면 항상 올라오는 철구 짤 바로 이 짤이죠. 아 명짤. 진짜 개명짤이다. 아니 이거 언제 이제 무슨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네가 뭐 만 개 쏘고 2만 개 쏜다고 그 역캠들 그러니까 사람 이때 이때 그거예요. 인방겔에 역캠 사건 한 게 터졌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 옳다꾼이 오늘 이제 할 것도 없는데 썰이나 풀자 억울로 끌자 하면서 내가 이제 열흘 내 일침을 날렸죠. 근데 이게 좀 해자가 돼가지고 사람들 반응이 좋더라고. 역시 철구다. 역시 갑다. 이게 좀 명짜리 형님 인정하십니까? 인정해 진짜. 그래. 아 솔직히 맞잖아. 열흘도 호구잖아. 아니 근데 나는 좀 약간 그런 생각에서 이 짤 보고 나서 그 BJ들이랑 사석에서 모인 자리에 분명 역캠 분명 안 쓸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럼 이제 사석에서 BJ들이 못할 말 방송 카메라 안 꺼졌을 때 못할 말들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를 보고 네가 너무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누구한가. 근데 누군가.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뭐 그 열흘이 내 방 회장 그 열흘 편이었어요. 그 사건 이제 당사자가 내 방 열흘 편이었습니다. 사석에서 이제 예.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담배 피면서 얘기한다. 아 그거 봐 씨발 너 전화 온다. 맞아. 이러는 거 아니야? 맞지. 맞아. 역캠들이 그래. 역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빠들 이제 그 카톡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막 새벽에 전화하고 2시간 이상은 전화를 꼭 해줘야 돼. 맞아. 미쳐버리는 거야. 아니 형님도 그런 거 많이 봤잖아, 역캠들. 아, 나도 많이 봤거든. 나도 얘기 듣는 거 있지. 그래. 그래 이제 그냥 좀 큰손 형님들이 좀 아무래도 좀 여캠들보다는 좀 뭔가 의리 있는 이런 남자 남캠들한테도 좀 쏘고. 네 맞아요. 여러분들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이제.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동셔틀 맞잖아 맞아. 여캠도 오빠 막 한번 사랑해 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정신 못 차리고 걔 늙은이 새끼를 맨날 풍선 2만 개 쏘면서 진짜 날 좋아하나? 이러면서 막 심장 벌렁벌렁거리는 늙다리 새끼를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네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뭐요? 너랑 친했던 여캠이 몇 명 안 좀 좁혀지면 한 3명 정도 되거든요. 예. 분명히 서윤이 담배 피면서 아 씨발 이런 거 아 씨발 새끼 전화 존나 하네. 아, 맞아. 아니야. 소윤이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오해하지 마시고요. 서윤이 나이 밝혀질 때 어땠어, 기분? 너 미리 알고 있었지? 저는 몰랐어요. 아, 진짜 몰랐어. 언제 알았냐면 전날. 전날에 이제 전화 돌렸구나. 전화를 돌렸어. 그래가지고 사실 팔구 나랑 동갑 팔구다. 나 깜짝 놀랐지. 근데 난 블루싱이 안 썼어요. 나 블루싱이 안 썼어. 왜? 당연하지. 아니 형 왜 눈물을 흘리세요?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야 진짜 이 미친 새끼 눈물을 흘리고 있어 지금. 아니, 존나 웃겨가지고. 눈물을. 내가 서윤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워낙 또 이제 쿨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앞으로 뭐 밝혀졌는데.
이제 동갑내기 친구로 방송 중에 앞으로 말할 테니까 잘 지내보자. 이거 어 알았다. 그래 잘 지내보자. 아, 이런 거는 그런 거 없었지. 쿨하네. 쿨하죠. 자 쿨하지. 그래요. 역행 박사 철구. 어 그리고 한 하나짜리 또 있긴 한데 창현님이 얘들아 역행은 걸러 뭐 이런 그 짤이. 아 역행은 걸러 어, 맞아. 그러면 춤추는 자로 올라오고 딱 이 역행 박사가 딱 두 명 있어요. 예. 역행. 창현님 철구. 아 창현은 건 어쩔 수 없는 게 그 그거를 겪어봤잖아요. 겪어봤잖아. 그래서 뭐 창현은. 눈마. 그래 윤만 왜 방송 접었지? 돌아오니까 없어졌더라고. 예? 자세하게 난 얘기는 몰라. 아 저분이 딱 그냥 하나잖아요. 시청자 안 나오고 돈 안 되니까 그냥 접은 거지. 막말로 시청자 유튜브는 잘 하던데? 예? 유튜브는 하던데? 그러니까 막말로 윤마가 뭐 시청자 잘 나오고 돈 잘 벌었어요. 좋겠습니까? 아... 이제 호구 다 이제 호구도 다 떠나갔고. 윤마가 처음에 할 때 예. 약간 지금의 랄랄님 같은 느낌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아 되겠습니까? 재미 더럽게 없는데. 아 맞잖아. 재미가 있어야 어... 그런 사람들은 자꾸 막 유튜브도 잘 되고 하는 건데. 어... 예. 자 다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대 트위치. 아 이거는 우리가 좀 말을 아끼지 맙시다. 그래도 아프리카가 아, 그냥, 있기 그냥 때문에. 파... 예. 어 자. 어 어디서부터 이제 아프리카 이제 그 저 아프리카에서 쓰는 갤러리는 인방 갤이잖아요. 어 맞아. 트위치에서 쓰는 갤러리는 스트리머 갤러리란 말이에요. 자, 이 짤부터 한번 봅시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트위치에서 어 아프리카로 넘어온 역캠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방 갤러들이 어 딱 얘기를 할 때 이러니까 봐봐. 오늘도 아랫돌이 불끈불끈합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키 50, 키 158에 몸무게 33kg 두근두근 과연 미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 미드 뭐 미드 없다 뭐 예전에 뭐 미드 종범 막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아프리카 드립을 칠 때는 그래도 그냥 뭔가 좀 유쾌하게 넘어가는데 뭔가 말투가 좀나 좀 그러니까 좀 음흉해 말투가. 어 맞아. 어. 그리고 20대 중반이라 이게 바로 학범 로리인가 찡근 뭐 이런 거라든지. 어우 씨발 역겨워. 어, 아 진짜 납치해서 좋아하는 거 다 먹이면서 내 딸처럼 소중히 키우고 싶다. 오 더러워 씨발 뭔가 말투 자체가 씨발 존나 씹덕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이러니까 다 대륙으로 도망가지 씹덕들아 라고 아. 이렇게 인방계 개념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이제 올라오고 이제 트위치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깝니다. 이런 식으로 예.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 풍자하고 아이러니한 상황 이게 제목이 이거예요. 우가다들이 환장하는 보라 감성. 이게 요즘은 어. 예전에는 이제 그 아프리카 이제 하는 이제 BJ들이나 아프리카한테 우가우가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가다라 그래. 이제 뭐냐면 이제 힘들게 노가다 뛰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역행하고 풍진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우가다라는 용어예요.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 풍자하고 아이러니하는 상황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블랙 코미디나 조용하게 가는 와중에 한 번씩 빛과 건드려지는 잔잔한 유머는 싫어함. 본인들 내 대가리가 시멘트로 공구리 쳐서 이해를 못하니까 되게 좀 저급하게 웃긴다. 뭐 이런 저급하게 얘기를 가지고. 웃긴다. 어. 그래서 아재들이 열심히 하는 거랑 개조치를 줄던 거 구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진짜 재밌어서 웃고 퉁 쏘는 거냐? 아니면 별거 아닌 니들 돈의 밑바닥에 이런 게 이제 쓴 거라고. 80년대 유머 감각은 리얼 이해하기 힘드네. 뭐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솔직히 트위치는 딱 봐도 누가 봐도 약간 심덕 느낌이 존나 강하잖아요. 그지. 말투도 일단은 뭐 대대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역겨워요. 아니 그리고 트위치는 어떻게 고급지게 웃긴다고 블랙 코미디 이런 게 왜 나와? 무슨 찰리 채플린이 뭐 나와가지고 진짜 고급진 코미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맞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까는 게 존나 많지. 그리고 대시라고요? 아 그냥 이제 어. 그렇단 얘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트위치 어떻게 역행들 많이 넘어오잖아요. 그지. 넘어오는데. 얼마나 역겨웠으면 넘어올까요? 약간 예? 서브컬처에 찌들어 있어. 약간 그래. 그 약간 코스프레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싫어하는 건 아닌데 현실 그러니까 글로서 봤을 때 대시 좀 약간 귀여워. 근데 현실로 봤을 때 대? 이제 약간 와 씨발 새끼 진짜 너무 역겨워요. 나 진짜 거짓말 나는 이제 어. 그때 군대 가 있을 때도 막 역행 어. 넘어와서 봤거든. 제 팀장이 어. 너무 역겨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까야겠다. 내가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내가 내가 지금 딱 했지. 근데 그때 대회 때 바로 그냥 너무 아니 근데 역겹다. 이 새끼 언행일치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 프로필 사진 이거예요. 니꺼 니꺼니 아니 그게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재밌게 이거는 귀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야. 난 이런 감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솔직히 나는 이것도 생각합니다. 지금 트위치가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 그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이 과연 아프리카에 정착을 계속할까요? 예? 또 이제 옥으로 살짝 빠지고 또 이제 단쪽으로 갈아타고. 그럴 것 같은데? 안 지금 그렇습니까? 아프리카를 살짝 보면은. 예.
약간 지금 이제 롤 이런 거 많고 소대장님 계시고 어 많이 좀 그래도 복귀빨이 좀 많이 빠진 상황이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이 좀 이제 지금 처음에야 오그로 끌려 승자 찍잖아. 그러다가 어 씨발 승자 안 나오네. 돈도 안 되네. 그럼 바로 또 이제 갈아타고. 그러니까 또 갔다가 또 안 되네. 근데 그 사람이 있었는데 계속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 거라. 누구였지? 그 BJ 한 명 있잖아, 얘들아. 아, 그리고 존나 웃겼던 게 내가 어떤 짤을 봤거든. 아프리카 내 트위치 이제 롤 뭐 대회 같은 걸 했었대.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트위치 멤버 중에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운 거야. 막 너무 감격에 차가지고 예. 하루에 3만 원, 2만 원 버는데 그런 미션 통 이런 거 해가지고 받으니까 몇십만 원을 한꺼번에 받으니까 예. 충격적인 세상인 거야 여기는 예. 진짜. 그런 분도 그 짤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좀 넘어오실 때는 이제 트위치에서 넘어오신 여캠분들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게 좀 많지 않나. 아, 그래 금전적인 게 거기 그 돼지 새끼들을 쏘겠습니까? 거기 솔직히 거기 천 개 터지면 아프리카면 만 개 터져. 맞잖아. 아니 그래 아프리카는 풍력이 달라. 왜냐면 여기는 이제 풍선으로 달렸데 오랫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발전되는 이제 플랫폼이고 거기는 이제 아주 그런 게 안 되지. 거기는 좀 깨끗한 어떻게 보면 그런 이미지고. 그치. 여기는 이제 돈 이제 많이 받고 그러면서 시청자 존중을 많고. 많이 해주고 많이 BJ 맞습니다. 대결 해주고 막 그러는데 돈은 조금만. 그렇죠. 그치.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런 일도 있었어요. 트위치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인가 뭐 4학년생인가 그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하시는 그 스트리머들이 있는데 천만 원을 아빠 카드로 긁어가지고 준 거야. 다 쏜 거야. 몇백만 원. 트위치에서요? 트위치에서. 천만 원 아빠 카드로 쐈다고? 몇천만 원. 그래가지고 딱 쐈는데 나중에 돌려달라고 아버지가. 아, 절대 안 돌려주지. 다 돌려줬어. 에? 다 돌려줬어. 미친 호구 아이가 한 명 빼고 이태준이라는 그 뭐야 한 분 그분 빼고 다 돌려줬어 돈을. 예전에 아니 그 이런 거 존나 많았잖아. 한 번. 열혈들이 환불해 달라고. 난 나한테 한 번 있었어. 난 딱 이렇게 말했지. 아 그럼 아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간장 뿌린 거 네가 빨아. 진짜 그랬어. 아 나도 그랬어. 내가 이때까지 배부 싸가지고 간장 뿌린 거 네가 똑같이 해. 그럼 내가 환불해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답장이 없더라고. 아니 비 오는 날 집에 찾아와서 띵동 띵동 새벽 4시에 누구세요? 오빠 저 누구? 누구예요? 야 왜 왔어? 오빠 저 할 얘기 있어서. 아, 미안한데 만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때 여자친구가 집에서 같이 자고 있었거든. 들어오면 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저기 뭐 오빠 뭐 무슨 뭐 어때 왔었어? 오빠 저 별풍선 돌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돌려달라 그러니까 형님한테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 야 너 나한테 맡겨놨니? 이랬지. 그러니까 미친년이야 그거. 너 나한테 노래 불러주고 너도 나한테 해주고 예. 다 리액션 다 내놔. 그렇게 했었지.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냥 다 쳐냈었지. 그래서 그게 누군데요? 아 여자 열혈 중에 있었어. 여자 열혈? 여자 열혈이요. 여자 열혈이랑 사귀었어요? 아니 여자친구 따로 있는 상태에서. 아 열혈이 왔다고? 어. 근데 그건 돌려줘야지. 쓰레기 새끼네 이거. 아니 왜? 왜? 아니 직접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자초지종으로 설명 그럼 나는 줬죠. 아니 왜 돌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돌려달라고 하는 거 자체가 좀 그렇지 않냐? 아니 맞잖아요. 너는, 아니 그래도 자초지종 설명하고 진짜 이게 만약에 진짜 실하다 그러면 나는 이제 아 그래요? 돌려주겠습니다. 나는 했지요. 이 새끼 있어 쓰레기 새끼네. 근데 감스트님도 최근에 그런 일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 또 열혈 중에 한 명이 좀 돌려달라고. 근데 그런 거 다 돌려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돌려주는 사람도 있고 착한 BJ들은. 그래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형님? 그러니까 이미지에 따라 흘러가. 솔직히 감스트 깨끗하잖아.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신태일이었다? 그러면 바로 패드립 먹었어. 야라이씨! 니 어맥스 하면서 이제 꺼져.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으면 이게 어느 정도 만약에 그 열을 그랬으면 조금이나마 이미지에 타격 가니까 그러니까 줘야지. 신태일은 그거 해도 와 역시 신태일답다. 이러면서 웃음으로 승화시키지 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지가 확실히 그런 게 좀 양날의 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 이미지가 중요해요. 맞아. 자, 아무튼 아프리카 대 스트위치 얘기 잠깐 좀 이제 끄고 이제 넘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자, 이건 뭐지? 잠깐만. 이건 방송 이건 뭐야? 와, 근데 방송 이거 세팅이 확실히 다른구만. 아, 그래?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오프닝 예열 토크 우리 저 짤터리 토크쇼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